의원님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어? 국내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.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를 비롯해서 인근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누구십니까? 아유, 박 의원님 일찍 나오셨네요. 기자들 앞에서 회기 출석률 100% 장담한 젊은 초선 의원이 지각하면 물어뜯길까 싶어 빨리 왔죠. 그럼 그 호랑이 의원님은 어디 가셨어요? 그 우 의원을 왜 저한테 찾으세요? 어딘가 있겠죠? 아이 뭐 나 그냥 어디 뭐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. 아마 저보다 일찍 와서 송곳니 갈고 있을 거예요. 어우. 생각만 해도 싫다.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? 얼굴 생긴 건 태평양 바다처럼 생겨서 하는 짓은 나노 10cm 마이크로미터예요. 그리고 왔습니다. 아 이것도 저를 위해서. 잘 먹을게요. 박유지 우리 파이팅. 아 진짜 아직 뒷담화 클라이맥스도 안 갔는데. 저 커피 똑같은 걸로 다시 주세요. 아 320 당연하죠. 어 나무 뒤에. 아 빨리 오세요 빨리. 아 담벼락 밑에 있습니다. 아 얼굴 내미지 말고. 아 얼굴 내밀면 뚝배기 날아갑니다. 좋습니다. 앞으로 제가 단 하루라도 우회출석에 빠진다면 도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.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쫓아내게? 그리고 이제 네 심부름 더 이상 안 한다. 네, 할 일 없지. 할 일이 없긴. 서로 3만 원, 양보 5만 원, 만 원씩 올렸어. 그 이하로 절대 안 돼. 지금 나 대신 의회 출석 좀 해줘. 우리 고등학교 때 몇 번 했잖아. 내가 네 반에 가고, 네가 내 반에 오고. 그래, 우리 선생님 절대 못 알아봤잖아. 싫어. 이게 심부름 몇 번 해주니까 의원 생활까지 날로 먹으려고. 끊어?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 킥보드. 10만 원?
책상에 예. 보면 의원님 사진 있는 책 하나 있을 거야. 읽어보고 의원님들 얼굴이랑 이름부터 외워. 특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두 분은 무조건 외우고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얼굴이나 이름도 무조건 외워. 알았냐? 뭐가 이렇게 많냐? 당연하지. 경기도민이 1370만, 도의원이 대략 10만 명당 한 명이니까 경기도의원이 141명이 되는 거야. 선량한 시민이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있냐? TMI 그만하고 끊어. 아휴, 의원인데 비담이 있겠어?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다 와야겠다. 알바비 받으면 배그 스키냐 몇 개 더 사야겠다. 이거 입이 왜 이런 거죠? 아이고 저 의원 내가 진짜 미안해.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 다른데. 아이고 내가 그 약재 잠깐만 내가 또 준비했어. 어? 마셔봐.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. 아이고 더 돌아간다. 아이 그냥 마셔. 어. 마셔. 아이고 어떡해. 그렇지. 아이고 작은 잘못. 아, 그래. 아유, 아까운 거, 아이고. 괜찮으실 거야.